안녕하세요. QM 깜냥입니다. 동료 QM인 다오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대신 테스트하게 됐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라이브 캠 싱크 1080p V2라는 웹캠에 내장된 마이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웹캠에 탑재된 마이크답게 무지한 방식 캡슐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수음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는 8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웹캠을 거치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앱스 프로그램에서 스마트 컴스킷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고급을 체크하고 보이스 디텍트를 활성화한 뒤 자동 설정에 있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음성 레벨과 환경 잡음, 마이크 음소거 지연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환경 잡음을 중간으로 설정하고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잡음은 일정 데시벨 밑으로 형성되는 소리를 걸러내주는 기능이군요. 다음으로 노이즈 클린 아웃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무 설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와 키보드,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클린 아웃 테스트 1. 노이즈 클린 아웃 테스트 1. 다음은 노이즈 클린 아웃 기능을 활성화한 뒤 중간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노이즈 클린 아웃 테스트 2. 노이즈 클린 아웃 테스트 2. 이 기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잘라내는 기능이라서 값을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적정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잘만 활용한다면 마이크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고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꽤 나쁘지 않죠?